네, 첫 번째 사건입니다. 분석하고 또 분석해도 끝이 없는 고유정의 기이한 행동들인데요. 전문가 네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서상희 사회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6월 1일로 가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이 고유정을 전남편 살해 혐의로 체포하게 되는데요. 서 기자, 당시 고유정의 표정이 좀 기이했다고요? 네, 체포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이 고유정의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정이 긴급 체포된 건 지난달 1일 충북 청주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는데요. 출동한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살인죄로 긴급 체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유정은 왜요라고 되물으면서 네.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오윤성 교수님께서는 많은 강력범죄자의 체포 당시 모습이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셨을 것 같은데 고유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방금 서 기자가 설명한 대로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미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이 주제어가 자기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살인 그러면은 뭐 무슨 살인요라고 하는 what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네. 생략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요라고 하는 why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적 없다라고 일단 부인을 하고 네. 오히려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자다, 당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표정은 어떻게 보시면 어리둥절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네. 내심으로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 지금 이제 본인 나름대로 머릿속에는 이 시나리오가 1안, 2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게 잡혀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소위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그 말이 그 상대 수사관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세트로 그냥 연속적으로 자동으로 나왔단 말이죠. 네. 그것을 보게 된다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본인이 우발적이다라고 이제 그 동기를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는 네. 지금까지 줄곧 우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사관이 이제 검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깜짝 놀랐을 텐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계속한다면서요? 글쎄요, 뭐 저 정도면은 뭐 사실 어리둥절한 측면도 보여요. 없는 건 아닌데 네. 상당히 침착하죠.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해도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상당히 침착한 점이 보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양심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강하게 느끼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양심의 공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실은 저 상황에서 뭐 주저앉거나 내지는 또 반항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텐데 침착함과 그리고 뻔뻔함을 같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경찰에 왔을 때 제가 당했는데 이렇게 말한 고유정. 차에, 호송차에 탄 이후로는 약간은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차에 타서는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다. 내가 증인이 맞다고 신설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사건을 할 때 소환하는 소에 동의 출두 요청을 하는데 이거는 긴급 체포를 했어요. 긴급 체포할 경우 어느 정도 증거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인을 했는데 차에 타서 보니까 경찰들이 어느 정도 증거 확보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부인할 필요 없이 내가 시인을 하고 시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우발적으로 몰려고 그렇게 처음에 부였지만 나중에는 시인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지난 6월 1일 고유정 체포 당시 현장의 모습 그리고 고유정의 표정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목하면서 고유정의 심리를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약간은 자포자기했던 걸까요? 일단은 이제 네. 이전에 그 제주 동구 경찰서 수사관하고 전화 통화를 그 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쪽 그 동부 경찰서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유정이가 전화를 하면 또박또박 받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별로 이제 의심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고유정의 머릿속에는 아직까지는 아마 자기 전 남편에 대한 어떤 실종 수사를 하고 있을 그럴 단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경찰을 자기는 깜빡 이렇게 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지금 그 사실 자기 집 주위에 네. 시신을 훼손하는 뭐 여러 가지 도구라든가 이런 네. 것을 완전히 증거인멸을 안 한 상태인데 왔지 않습니까? 경찰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게는 본인이 계속 그 뭐 부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봐야 네. 그것이 별다른 어떤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최초에 얘기했었던 우발적인 그런 범행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것 같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도 뭔가 전략을 바꿨다.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런 체포 당시의 영상이 지금 공개돼서는 안 되는 영상이었다면서요. 그래도 논란이 거세죠. 맞습니다. 특정 일부 언론사에게만 이 특정 경찰이 제공을 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라는 거죠. 실제로 이 영상을 공개한 사람, 제공한 사람, 당시 수사 총책임자였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 서장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인사가 나서 제주경찰청으로 인사 발령이 났는데요. 실제로 언론에서 물어봤습니다. 영상을 제공한 게 맞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인정을 하는 듯한 답변을 했습니다. 재직 시절에 한 번, 그리고 인사 이후에 다른 언론사에 한 번, 총 두 번을 제공했고 그 잘못을 인정한다 말을 아꼈는데요. 실제로 채널A 취재진도 전화로 접촉을 했는데 네. 이 사건 관련해서 묻자 뭐 시간이 없다, 다음에 통화를 하자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군요. 부인은 하지 않은 거죠. 네. 이런 게 사실 언론사를 통해서 뭐 경찰의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발표할 때 이 체포 영상이 공개되는 경우는 물론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들이 어떤 절차를 걸쳐서 언론사의 뭐 피의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이런 것들을 다 아주 세세하게 따진 뒤에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요.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경찰에서도 유출 경위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해서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 검증을 고유정에 대해서 실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사실 피의자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현대판 조리돌림이다 이러한 말까지 썼는데 왜 체포 영상은 그러면 유출해도 되냐 이런 누리꾼들 그리고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때는 뭐 피의자 인권을 하면서 현장 검증을 이제 하지 않은 이유를 그렇게 들었죠. 아무리 현장 검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은 그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어쨌든 그렇게까지 피의자 인권을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또 체포 영상을 유출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몰리게 된 것이죠. 원래가 이제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건 관계자의 사생활이라든지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의 보완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유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칙과 예외가 있으니까요. 네. 예외는 뭐냐면 범행 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뭔가 이제 범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경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보라든지 주체성 보도 때문에 피의자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것을 이제 또 바로잡기 위해서 아. 이런 두 가지 경우인데 여기서는 이제 오보 또는 주체성 보도 뭐 이건 아니니까 앞에 이제 범죄 유형과 수법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느냐. 네. 사실은 유형과 수법은 뭐 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체포 영상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결이 달라요.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경찰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부실 수사 논란에 이어서 지금 규칙 위반 논란까지 휩싸였는데 사실 수사 당시에도 아쉬웠던 게 조금만 더 고유정을 의심했더라면 조금만 더 펜션에 더 빨리 갔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실제 고유정이 그 펜션에 묵었을 당시 1박을 더 하겠다. 또 이렇게 요청을 했다면서요, 주인에게요. 예, 그런 면이 조금 이제 아쉽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수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전부 다 열어놓고 호기심 또는 어떤 그 의심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네. 고유정의 말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어떤 시기 같은 것이 좀 이렇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유정이 같은 경우는 이 펜션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을 보게 된다면 범행 이튿날 바로 1박을 더 하겠다라고 연장을 했는데 네. 그 당시 펜션 주인이 아마 그쪽에 그 예약된 손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럼 1시간 정도 더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30분 더 있는 거로 조율을 했는데 그렇군요. 그 당시에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그 시신을 훼손하거나 처리를 네.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아마 고유정이가 느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제 약속한 퇴실 시간이 돼가지고 주인이 그
무인 펜션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펜션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 방 안에서 이 여성의 향수 냄새가 강하게 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묻지도 않는 얘기, 애하고 애 아빠는 아침에 먼저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 의심스러운 저항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네요. 고유정의 완벽한 은폐 시도 속에서도 뭔가 허점이나 이러한 의심할 만한 내용이 조금씩 포착이 됩니다. 사실 의아한 내용이 하나 더 있었다면서요, 당시에요. 맞습니다. 이 사건을 치우는 과정에서 이 쓰레기 봉투도 특히 문제였습니다. 네. 이 펜션 주인이 그때 고유정을 봤을 때 고유정이 캐리어 한 개와 이 쓰레기 봉투 세 개를 차에 옮겨 싣는 것을 보고 사실 일반적이진 않은 경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 쓰레기 봉투는 놔둬라, 우리가 치우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굳이 고유정이 자신이 쓰레기 봉투를 치우겠다고 해서 굉장히 의아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범행에 남았던 어떤 도구들이나 흔적, 그리고 전 남편의 시신까지도 완벽하게 현장을 치웠던 그런 완전 범죄를 꿈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 남편 살해 전후로 해서 고유정이 꼭 지니고 있었던 물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팀장님, 사실 보통 사람들이 보통 지니고 다니는 물건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현 남편의 진술에 의하면, 네. 고유정의 가방 안에 팥과 소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팥과 소금. 네, 팥과 소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팥신, 네. 우리가 이제 미신적 신화로 해가지고 귀신을 뭐 쫓아낸다는 것도 있고, 소금은 뭐 재수 없다고 뿌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아끼고 오지 말라 뿌리는 건데, 네. 그걸 갖고 다니진 않죠. 보통 집에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안 뿌리는데, 고유정에는 그걸 가방에 갖고 다녔고, 네. 또 그리고 고유정의 부모 앞에도 팥이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한 범행에 대해서 어떤 그 미신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거는 맞는 거죠. 교수님, 역대 범죄자 가운데서 이렇게 특히 살해를 한 사람들 가운데서 팥이나 소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보셨 적 있으세요? 글쎄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이 고유정 같은 경우는 지금 보도에 의하면 아마 이제 그 집안 중에서 무속과 연관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와 연관된 그런 환경 속에서 만약에 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뭐 있으면 소금 뿌린다라고, 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동짓날 우리가 팥죽을 먹으면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팥하고 이제 그 이 소금을 따로 가지고 댕기는 게 아니라, 네. 비닐봉지에다가 소금을 넣은 상태에서 팥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금에 쩔은 팥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아무리 그 담대하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심으로 어떤 그 두려움이라든가 뭐 귀신으로부터의 어떤 복수라든가 이런 것을 의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즉 다시 말해서 고유정이가 그 고유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의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이런 고유정을 바라보면서 경악하고 또 슬픈 마음을 느끼는 건 우리 국민뿐만이 아닌데요. 사실 현재 남편이 가장 그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각종 사이트와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도 청원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현 남편은 이제 꾸준히 자신이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보다들 사망사건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 이런 글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이 계속 피의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억울한 심경을 조금 토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해 말도 안 된 혐의로 나를 두 번, 세 번, 열 번도 더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 또한 온라인 사이트에 그 아이의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였는데 6살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그런 아이의 모습, 예쁜 아이의 모습으로, 네. 기억되길 바란다. 아빠로서 기도한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한 첫 재판 다음 달 12일 오전에 제주에서 진행되는데요. 법정에서는 또 어떤 모습과 말로 충격을 줄지 고유정 사건 저희도 계속해서 추적하겠습니다.